나으리. 용천골 의원이 나으리를 뵙자 청합니다. 무슨 일이냐? 뵙고 말씀드린 다옵니다. 데려오너라. 어쩐 일이냐? 유배지를 이탈한 대역죄인 이정찬과 그 여식의 행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뭐야? 행방을 아느냐? 된 일인가? 하오면 죽은 이정찬의 장례를 치러준 허준이가 그 여식의 행방을 알 것입니다. 허준이를 문책해 보소서. 아니 아무리 공궁이 살았어도 저승길 가는데 꽃상여도 없이 방가의 장례가 어찌 이리도 허술하냐? 망대를 검시하는 의원의 말이 역질의 조짐이 있으니 한시바피 장례를 치를 하였습니다. 골과 나루마다 경계를 강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 그분은 어찌 됐소? 다행히 저승길은 면하고 용춘관에 잡혔으나 저 교활한 의원놈이 대역죄인의 장례까지 치러준 사실을 발사단듯하니 이젠 정말 끝장이오. 지금 가나로 가야겠소. 더 이상 나 때문에 그분이 다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가서 그분이 아버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고해야겠소. 소용없는 짓이오. 그런다고 밀무역을 하고 대역죄인의 장례를 치러준 게 덮어질 것 같소? 나살자고 이대로 숨어서 지켜볼 순 없습니다. 형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그런 말 마시오. 아직도 모르시겠소? 형님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다 형님 마음에 낭자를 두고 있기 때문이요. 낭자를 위한 일이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했을 거요. 그 괜한 짓에서 형님한테 원망 듣게 마시오. 저승에서라도 낭자를 지키지 못한 걸 알면 날 욕하실 거요. 여기는 위험하니 일단 밀사로 갑시다. 대라, 대역죄인 이정찬의 여식이 어디에 있느냐? 빨리 행방으로 대라. 빨리 대라. 모로. 내 이름! 그것은 말이란 말이냐! 내 놈이 대역죄인 이정찬의 장례까지 치러줬지 않느냐! 내가 직접 무덤까지 확인하고 오는 길이다. 이정찬과는 어떤 관계며 그의 여식은 어디에 있느냐! 말도 되지 못할까! 장례를 치러지 못한 사실은 생명무지로 만난 낭자가 공경에 처해 있길래 도와준 것뿐이야. 닥쳐라 이놈! 이놈이 싫다 할 때까지 계속 주례를 들라! 하였으나 끝까지 행방을 자백하진 아니하였소. 대역죄인과 관계가 있으니 더 이상 여기서 지체할 수 없는 일.
날이 밝는 대로 평양 감옥으로 압송할 터이니 그리하시오. 가자. 네. 예.